드디어 하반기 최고의 기대작 오징어 게임이 12월 공개됩니다. 주연 배우 이정재는 본인이 이정재다이로 활약한 디즈니 플러스 에콜라이트 홍보를 위해 디즈니 어프런트 행사에 참여하여 오징어 게임 2가 12월 공개된다고 이야기했죠. 특히 2021년 시즌1이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오징어 게임 열풍을 불러일으켰기에 더욱 기대가 되는 시리즈 중 하나인데요. 이처럼 오늘은 남은 2024년을 빛낼 2024 하반기 공개 예정 한국 넷플릭스 시리즈부터 영화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오징어 게임 시즌2입니다. 현재 공개된 영상을 보면 공항에서 프런트맨과 통화하며 복수를 다짐하고 있는 우리 기훈이 형의 모습을 볼 수 있죠. 네가 한 선택을 후회하게 될 거야. 널 찾아낼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결국 프런트맨의 충고를 듣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하지 않은 기훈이 형. 456번. 허튼 생각하지 마. 그 비행기를 타. 그게 당신한테 좋을 거야. 사실 성기훈의 처음 목표는 게임에 우승하여 상금을 얻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기훈은 결국 오징어 게임 속에서 여러 사건들을 겪으며 게임 자체를 부정하는 인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궁금해. 너희들이 누군지,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는지. 과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온 성기훈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 잔인한 악마의 게임을 주최한 사람들에게 복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참가자였던 프론트맨이 진행자가 된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결국 게임과 관련된 관계자 역할을 맡게 됐지, 성기훈의 이야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성기훈 역에는 이정재 배우가 그대로 캐스팅이 되었는데, 그럼 나머지 배우까지 알아볼게요. 두 번째는 배우 이병헌입니다. 프론트맨 역할을 맡은 이병헌. 프론트맨은 어두운 옷을 입고 검은 가면을 쓴 사람으로 드라마 초반부터 등장하며 오징어 게임의 진행 담당을 맡고 있죠. 결국 오징어 게임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잠입한 경찰 황준호에게 총을 맞으며 가면을 벗고 정체를 드러냈는데요. 프론트맨의 정체는 바로 황준호의 사라졌던 형 황인호였는데, 경찰의 간부였던 그가 왜 오징어 게임에 참가하게 됐으며 2015년에 참가자이자 우승자인 황인호가 어떻게 최고 진행자가 되었는지 드디어 오징어 게임 2편에서 밝혀질 예정입니다. 다음은 배우 위하준입니다. 오징어 게임에서는 황준호 역을 맡았는데, 기훈이 경찰서로 가져온 오징어 게임 명함을 형의 고시원에서도 발견하게 되며 게임 내에 잠입하게 되는 경찰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본인의 형인 황인호, 즉 프론트맨에게 어깨에 총을 맞고 절벽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절벽에서 떨어져 물에 빠진 인물들이 살아나는 건 국룰이죠. 역시는 역시였습니다. 배우 위하준 역시 오징어 게임 시즌2의 공식 캐스팅이 완료되었는데요. 과연 비행기를 타지 않고 돌아온 성기훈에게 경찰로서 어떤 힘이 될 수 있을지, 형인 프론트맨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은 배우 공유입니다. 카메오로 출연했던 공유의 캐릭터는 이번 시즌2에서도 특별 출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죠. 하지만 시즌2에서는 보다 큰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하는데, 황동혁 감독의 인터뷰에 의하면 모집책으로 나온 공유의 캐릭터는 제 머릿속에서는 진행 여운을 거친 사람이며 신임을 얻어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왠지 성기훈이 불이 나오는 장난감 총을 보고 깜짝 놀라더니 역시 이유가 있었네요. 시즌2에서는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참가자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고편에 공개된 새로운 참가자들 라인업 보고 가실게요. 정말 주연들 말고 나머지 배우들도 캐스팅이 진짜 미친 것 같은데, 아직 배우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공개된 부분이 전혀 없지만 뭔가 분위기로만 보면 빌런이 많은 느낌. 더 글로리나 눈물의 영에서의 전재준도 그렇고, 아니 박성훈도 그렇고, 최근 무빙의 빌런을 맡았던 양동근까지, 아 물론 온양 찌질이 병태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 영화나 드라마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하늘 배우까지 합류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합류한 배우들 다 성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는 느낌이 있어 다들 어떤 역할을 맡을지 정말 궁금하고요. 일단 모두 연기력으로는 인정을 받는 배우들이니만큼 캐스팅부터 기대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발표된 라인업, 여성 배우로는 주연급인 박규영이 합류했고, 조유리나 김시은, 강혜심, 이다윗, 이진욱, 최승현, 원재한까지 마지막 캐스팅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탑은 왜
여하튼 현재 시즌2는 제작과 동시에 시즌3를 진행하며 총 13부작으로 제작이 된다고 하죠. 또 이번 오징어게임 시즌2의 제작비는 1000억으로 전 시즌이었던 오징어게임1의 제작비인 254억보다 대략 4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심지어 이정재는 해당 출연료만 10억이 넘으며 한국 배우들 중 최고 대우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말 정재영은 월드클래스가 돼버린 것 같고, 여하튼 이번에도 1편만큼 질 있는 게임들 드라마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경성크리처 2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경성크리처의 두 번째 시즌으로 시즌1으로부터 78년 후인 2024년 서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실제로 시즌2 발표 예고편을 보면 브라운관을 통해 시간이 많이 흘렀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번 경성크리처 시즌2의 주인공 박서준이 남산타워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호재야, 준비됐다. 가자. 박서준이 맡은 이 사람, 바로 시즌1의 주인공이었던 장태상과 모든 것이 똑 닮은 호재라는 남성이죠. 이는 경성크리처 시즌2 작품 소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작품 소개를 보면 2024년 서울, 태상과 모든 것이 닮은 호재와 경성의 봄을 살아낸 최후의 끝나지 않은 인연과 운명, 악연을 파헤치는 이야기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주인공은 태상에서 호재로 바뀐 반면 여자 주인공의 이름은 시즌1과 같은 채옥임을 알 수 있죠. 그 이유는 시즌1 10화 에필로그에서 채옥이 죽어갈 때 채옥의 어머니 성심이 딸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기생하고 있는 나진을 채옥에게로 옮겼고, 이로 인해 채옥은 나진의 영향으로 보통의 인간보다 훨씬 긴 수명을 지닌 존재가 되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두 사람은 78년이 지나 운명처럼 다시 만나게 되고, 난 혼자 일합니다. 누구랑 엮이는 거 딱 질색이라. 사람이 죽었잖아. 나도 두 번은 안 맞아줘. 살인범이 누군지 안다고 해도 넌 절대 감당 못해. 사실 시즌1이 끝날 때 배경이 현대로 넘어올 것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1편 중 파트1은 아쉬운 점이 많았지만 파트2는 예상보다 되게 괜찮게 봤던 만큼 현대판 경성크리처인 시즌2는 빌드업이나 세계관을 좀 더 견고하게 다져서 좋은 작품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경성크리처 시즌2는 2024년 9월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스위트홈3입니다. 2024년 6월 공개 예정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로 스위트홈의 세 번째 시즌이죠. 사실 시즌2 마지막 화를 보면 그린홈 아파트에서 다양한 괴물들이 탄생을 기다리던 고치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이윤우의 오빠 이은혁. 이렇게 인간의 모습을 한 괴물들이 많아지는 가운데 스위트홈 시즌3에서는 괴물 아예 끝이자 신인류의 시작을 비로소 맞이하게 된 세상의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보기 불편해? 어쨌든 너도 인간이니까? 의미 없는 실험이니까. 사실 스위트홈 시즌2가 흥행이 부진하게 됐고, 나오라는 송강은 안 나오는 데다 수호대 이야기만 주구장창 나오며 아쉬운 모습을 보인 가운데, 과연 시즌3가 시즌2의 부침을 입고 다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음 작품은 아무도 없는 숲속에서입니다. 스토리 가볍게 알아보고 갈게요. 때는 2021년 여름, 펜션에 나타난 수상한 여자 유성아. 어떻게 오셨어요? 펜션의 이상하리만큼 집착하는 여자 유성아 역에는 고민씨가 캐스팅되었죠. 결국 유성아로 인해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펜션 주인 전영아. 전영아 역에는 배우 김윤석이 맡았는데요. 또 다른 출연진으로는 우리의 장첸, 윤계상이 출연한다고 합니다. 결국 두 사람 다 각자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을 맞닥뜨리고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 다음 드라마는 지옥 시즌2입니다. 네, 또 상호 형님이 연출하셨고요. 2022년 제작이 확정되어 2023년 6월부터 시즌2 촬영을 시작해 2023년 10월로 촬영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시즌2의 영상은 다시 부활한 박정자의 모습으로 시작되는데, 시발 개입에! 똥으로 공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유진아! 저기요!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남자, 바로 정진수 의장 역의 김성철. 원래 정진수 역은 유아인이 맡고 있었지만 유아인의 마약 문제로 인해 김성철이 새롭게 투입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옥 시즌1은 천사라 불리는 반투명한 얼굴이 대상자 앞에 나타나 그의 이름을 말한 뒤 죽을 날짜와 시간을 예언하는 초자연적인 고지라는 현상이 있었죠. 고지한 시간이 오면 고지 대상자 근처에 3명의 사자들이 나타나 시연을 하는데, 이러한 신선한 설정 덕분에 넷플릭스에서도 성공한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즌1 마지막 회에서 고지를 받았던 아기 대신 부모가 희생할 수 있던 점, 그리고 박정자가 마지막에 살아 돌아온 만큼 과연 이 현상에 숨겨진 비밀은 어떤 것이 있을지 시즌2에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캐스팅에는 시즌1에 이어 민혜진 역의 김현주가 그대로 등장하고 김성철, 김신로, 양동근, 임성재와 함께 배우 문근영도 특별 출연하는 상황에서 지옥 특유의 다크한 분위기가 어떻게 만들어질지 궁금하네요. 다음 작품은 돌풍입니다. 부패한 거대 권력을 뿌리째 뽑아버리고 싶은 국무총리와 그에 맞서는 경제 부총리가 대립하며 벌어지는 정치 이야기죠. 나라가 흔들려요. 당신 때문에. 재벌과 결탁한 대통령을 심판하며 정치판을 바꾸려는 국무총리 박동호 역은 설경구가 맡았으며, 빛나는 지성과 단단한 소신으로 경제부총리 자리에 오른 정수진 역에는 김희애가 맡아 연기하는데, 두 사람의 엄청난 연기 대결이 어떨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으로는 넷플릭스 영화 3편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영화 대홍수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물과 관련된 재난을 그린 작품이죠.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있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리고 있는데요. 2023년 1월 5일에 촬영을 끝내놓고 현재 개봉만을 남겨놓고 있는 대홍수는 2024년 개봉 예정이라고 하죠. 영화 마녀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를 통해 미친 클라스를 보여주는 배우 김다미가 영화 대홍수에서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자 거대한 해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나역으로 나옵니다. 또 넷플릭스 작품에서 자주 등장하는 배우 박혜수가 대홍수 속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 보안팀의 희조역을 맡았죠. 희조는 대홍수 속에서 끝까지 안나를 구해야 한다는 임무를 받았다고 하는데, 안나를 구해야 하는 모종의 이유가 극의 몰입도를 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영화 대홍수는 더 테러 라이브를 통해 신인 감독상을 받은 김병우가 감독을 맡았죠. PMC 더 벙커 등 제한된 공간 속에서 극한의 상황과 인물을 치밀하고 생동감 넘치게 담아내는 감독으로 유명한 김병우가 과연 재난이 닥친 아파트라는 공간을 영화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형님, 재난 영화인 건 알지만 심파가 대홍수면 안 돼요. 다음 영화는 무도실무관입니다. 태권도, 검도, 유도합이 9단인 이 정도, 우연히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의 공격을 받던 무도실무관을 구해준 뒤 대타로 5주간 일을 하게 되죠. 이 정도 역에는 김우빈이 맡았으며, 그에게 무도실무관이 될 것을 권하는 파트너 김선민 역에는 김성균이 맡았다고 합니다. 무도실무관은 2024년 3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 다음 영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전란입니다. 외란이 일어난 혼란의 시대, 조선 최고 무신지반의 아들 종려와 함께 자란 그의 몸종 천령, 외란의 시대에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를 다룬다고 합니다. 일단 캐스팅이 굉장히 미쳤는데요. 신분은 천하지만 최고의 검술 실력을 가진 천령 역에는 강동원, 천령을 몸종으로 들이는 조선 최고 무신지반의 아들 종려 역에는 박정민, 이외에도 선조 역에는 차승원이나 김신록, 진성규까지 캐스팅되었는데, 영화는 2024년 4분기 공개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넷플릭스 2024 하반기만 해도 기대작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 중에서 어느 작품이 흥행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아, 그리고 2024년은 아니지만 엄청난 기대작이죠. 아마 2025년에 공개될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 2 이야기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제작이 확정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죠. 웹툰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던 시즌1과는 다르게 이번 시즌2는 웹툰이 없는 오리지널 작품인데요. 시즌2 발표 영상에서 시즌1 주연을 맡았던 청산 역의 윤찬영, 온조 역의 박지우, 이수영 역의 로몬, 남라 역의 조희연이 등장했기에 시즌2에도 그대로 출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즌2의 이야기는 시즌1 마지막 해에 남라가 자신과 비슷한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떡밥으로 남긴 것으로 보아 아마 남라와 같은 면역자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감염되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청산이도 발표 영상에 출연한 것으로 봤을 때 다른 면역자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이죠. 아직 정확한 공개일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촬영일로 보았을 때 2025년 공개 예정일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매드무비였습니다.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